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0년 6월에 치루어진 전국연합학력모의평가 고위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전범위는 아니었고요. 호르몬까지였습니다. 방화작용 빠졌고 유전 파트, 즉 세포분열과 유전 빠졌고요. 또 생태계와 상호작용이 빠져서 약반 정도의 범위로 시험을 본 겁니다. 나중에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전범위로 볼 텐데요. 이 모의고사가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많이 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요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많이들 내시니까 반드시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 많은 내용들이 숙지가 안된 친구들이 수능형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처음에는 버벅버벅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쉬워질 거예요. 자, 1번부터 이제 해보죠. 다음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치아 형태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치아 형태의 그림이 보여지고, 뭐 내용을 보면 되겠어요. 그림이 잘안 보여도. 풀을 씹기에 적합하도록 어금니의 모양이 널찍함. 야, 이거면 적합, 적합. 요새 적은 것 같지나? 육식동물은 이제 잡아먹어야 되잖아, 고기를. 그러니까 이제 가죽이나 근육을 찢기에 적합하도록 앞니와 송곳니가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료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 적응과 진화를 찾으면 되겠네. 아메바는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그럼 증식, 생식에 늘어난다. 그다음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업이 증가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 ATP를 공급해줘야 되거든. 일종의 이건 물질 대사와 관계 있는 거고 적응과 진화는 약간 거리가 멀죠. 변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 합성한다. 이건 이제 물질 대사 중에 동화죠.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빠르게 손을 뗀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사막 여우는 북극 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다. 왜냐하면 더위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열을 버려버리려면 말단부를 크게 만들고 몸집을 작게 만드는 게 유리하죠. 추운 곳에 사느냐 더운 곳에 사느냐 적응한 거니까 적응과 진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치, 5번이죠. 어렵지 않죠? 네. 자, 2번. 다음은 생명과학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인데 의견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분자 수준은 포함되지 않아. 어휴, 야, 우리 왓슨과 크릭이 1953년에 DNA 이중나선 밝혀내는 거다그 분자 막 그지 이중나선 분자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뭐 엄청난 분자 수준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는 삶과 환경을 개선하고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죠. 이게 의료가 발달하면서 백신도 발달해 가지고 예방도 하고 치료제도 만들고 하잖아요.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인 화학 분야와는 연계되지만 물리학 분야하고는 연계되지 않는다. 아유, 생물 물리학 있어요. 생물 물리학도 있습니다. 물리하고 엄청나게 연결 많이 돼요.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밝혀내기 전에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여자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여자 과학자인데 그 엑슨 회절법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게 물리학입니다. 그거. 그죠? 관계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B만 맞는 소리를 했죠. 답은 2번. 자, 3번. 그림은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ATP, O2, CO2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포도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산소를 집어넣어서 조직세포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ADP와 인산을 통해서 PI는 인산이온이에요. 기역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 디귿은 ATP입니다. 자, A는 동화작용이다. 녹말은요, 다당류예요, 다당류. 포도당이 쫙 연결된 건데, 그걸 다다다닥 잘라줬으니까. 이건 이화죠, 이화. 기역은 산소고, 니은은 CO2 맞고요.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 저장되지 않습니다. 40% 또는 더 정확하게 하면 약한34% 정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 60% 이상은 다 열에너지로 방출되죠. 답은 이거 니은밖에 안 맞네요. 답이 2번입니다. 자, 4번. 요즘은 이제 수능 문제예요. 과학의 탐구 문제가 꼭 나와요. 3학년 모의고사라도. 다음 생명 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가와 나는 각각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 중에 하나다. 다윈은 비그로를 타고 이거 외워야 돼요. 다윈. 그다음 제인 구달 그러면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 이게 가설이 없거든요. 세계 여러 곳을 항해하면서 동식물을 채집하고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여 생물은 진화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레드는 고기 주위에 파리가
이건 뭐냐면 관찰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잖아. 그냥 관찰하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건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레드는 고기 주위에 파리가 모여든 후 구더기가 생긴 것을 보고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긴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구더기가 파리 새끼인지도 몰랐어요. 생명체는 저절로 탄생한다, 자연 발생설을 믿었는데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가설이죠. 가설.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진술이니까. 자, 기억은 가설 설정 단계. 맞죠? 기억은 가설 설정 단계. 그것을 보고 알고 아니네요. 여기가 가설 설정 단계죠.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 이게 밑줄이어야지 가설 설정 단계고, 고기 주위에 파리가 모여든 후 구더기가 생긴 것을 보고. 그럼 관찰이죠, 관찰. 관찰이고,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 요게 이제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이게 너무 빨리 풀면 이런 저기를 하겠네요. 여기 밑줄은 여기 거 있네요. 여기가 밑줄이 아니라. 따라서 가설 설정 단계 아니고 이건 관찰 단계야. 나에서는 대조 실험을 해야 한다. 그쵸? 반드시 실험군과 대조군을 둬서 비교하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한쪽은 똑같은 생선 썩은 거를 놔두고, 고기 주위에 썩은 걸 놔두고, 여기에 한쪽은 뚜껑을 덮고, 한쪽은 뚜껑을 덮지 않아서 비교 실험을 해야 되죠. 그걸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맞죠?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여러 사실을 관찰해서 그 사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론 도출하는 거. 가설에 검증을 하지 않고도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의 가와 같은 방법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니은 디귿. 자, 5번.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실험.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새 교과 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야. 생명과학 2에서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생명과학 1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3개의 발효관 ABC의 표와 같은 같이 용액을 넣고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후 입구를 솜으로 막는다.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Y가 X보다 높다 했습니다. 얘는 증류수면 대조군이에요. 알코올 발효 못하겠죠. 효모 넣고, 효모 넣고요. 근데 농도가요, 얘가 더 높대요. 자, ABC 항온기에 세워둔 후 맹관부에 모인 기체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이거 이제 CO2입니다. 알코올 발효하면 포도당을 에탄올 플러스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ATP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알코올 발효예요. 그래서 다 과정에서 측정한 결과이고, 기역, 니은, 디귿 각각 발효가 ABC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기체가 전혀 모이지 않는 디귿은 A겠죠. 디귿은 A입니다. 전혀 반응 못해. 디귿은 A가 되겠고요. 니은하고 기역이 있는데요, 보면 농도가 더 높은 게 양분이 많은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진해서 뭐 효모가 죽은 거 아니니까, 그럼 여기 이제 Y가 되고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X라고 봐야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즉 X가 들어간 거니까 더 진한 Y가 들어간 건 C겠네요. 자, 기역은 B이다. 아니죠, 기역은 B가 아니라 C가 되겠고, 효모에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 효소가 있어요. 네. T에서 바로 이 시간에서 발효관 속 포도당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A는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B나 C는 많이 없어졌죠. 뭐 B에서는 거의 다 고갈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됐지? 따라서 포도당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렇죠. 포도당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포도당이 그대로 있고, 이건 효모의 농도이기 때문에, 아니, 포도당 농도인가요? 포도당의 농도가 Y가 X보다 높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XX 똑같잖아. A하고 B는 농도를 똑같이 맞춰줬잖아요. 여기는 A하고 B는 둘다 X의 농도를 똑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었고요. 얘는 많이 없어졌어요. 됐죠? 맞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맞는 거죠.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어느 정도에 풀어야 되느냐? 글쎄, 한 5분이면 좋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까먹었다 하더라도 좀 차근차근 풀다 보면 한 5분 정도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6번.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대조사한 자료의 일부가 지워진 것이다. 대사성 질환은 오랜 기간 영양 과잉이나 무엇의 부족 등으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자, 이거 보통 이제 많이 먹고 뭐안 하면 돼? 운동 안 하면 되죠. 운동. 운동 안 하면 대사성 질환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은 기역에 해당될 수 있죠. 대사성 질환의 종류로는 비만,
고지혈증, 그다음 뭐,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이런 대사성 질환의 한 종류예요.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가능하고.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이 발달하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량 의미.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루 동안의 활동 대사량이야.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량. 그게 기초 대사량이죠. 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의 3번이죠. 자, 7번. 그림과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바로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죠. 나는 박테리오 파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간은 세포다. 이거 둘다 세포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 둘다 세포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 아니에요. 세포막이 없거든요. 나는 독립적으로 물질을 살수 없습니다. 둘 다. 둘다 바이러스예요, 둘 다. 가와 나는 모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HIV는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고요. 박테리오파지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핵산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디귿밖에 안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8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기역과 니은을 통해 각 기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기역과 니은은 교감, 부교감 중에 하나다. 했어요. 자, 여러분, 중간 뇌에서 눈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동공으로 가는 건데요. 이 동공으로 갈때 중간 뇌에서 바로 가는 건, 이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건 이제 교감신경입니다. 척수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은 방광으로 가는 거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따라서 교감신경이 있어요. 기억은 교감신경이다. 맞고. 니은이 흥분하면 동공이 확장된다. 자,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작게 하는 거고, 교감신경이 동공을 크게 하는 거니까 틀렸네요. 기역과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대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물질은 서로 같죠. 같죠. 여러분 외우고 있죠? 여기 앞에 짧고 뒤에 게 길고요.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은데, 여기서는 둘다 아세티콜린이잖아요. 요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요게 아세티콜린.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나오는 게두 개가 다른 거지. 알았지? 이후 뉴런이 다른 거지. 답은 기억밖에 안 맞았어요. 답 1번이었습니다. 자, 9번. 다음은 골격근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과는 골격근의 구조를, 나는 근육 원섭류마디 X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대칭이다. 자, 하나는 스몰 A, 스몰 B 중에 하나는 근육 원섭류고 하나는 근육 섬유. 누가 더큰 거죠? 근육 섬유가 더큰 거예요. 근육 섬유 속에는 구조물이 근육 원섭류고 근육 섬유가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지금 A가요, 다핵성 바로 골격근 근육 섬유고 그게 근육 세포야. B가 바로 근육 원섭류야. 됐지? 따라서 A는 근육 섬유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럼 이게 I 되고,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이게 H 됩니다. T1과 T2는 각각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중에 하나고, 기역의 길이, 기역의 길이, 즉 아이대의 길이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 길고, T1일 때 그때 니은의 길이 바로 H 되는 1.0이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의 변화량은요, 얘는 델타고요, 얘는 H대로서 델타로 변합니다. 똑같이. 얘가 0.2 증가하면 얘도 0.2 증가하고요. 근데 얘는 명대 중에, 아이대 중에 하나네요. 반이네요.만 있는 부분이지만 기억을 지시한 게 이쪽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2분의 아이대로 얘의 변화량은 2분의 델타입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드세요. T1과 T2를 표를 잡고, 기역이 얼마인지, 니은이 얼마인지, 그렇지?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 길고, 그랬으니까 얘가 만약에 X 값이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 이게 X라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0.4네요. 0.4 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더긴 게, I대의 반이 더긴게 결국은 이완이 된 거고, 이건 이제 수축이 된 거고요. 조심할 건이 0.4가 델타가 아니라 2분의 델타. 따라서 델타 값은 0.8입니다. 0.8.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0.8이 긴 값이야. 반대로 얘는 얘가 0.8이 작아야 되므로 0.2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맞겠네. 그지? 오케이. 자, X가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진다. No. 자, 니은의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의 길이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즉
A대의 길이는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절대로 액틴이나 마이오신 자체는 고무줄 같이 이렇게 띵띵띵 늘어났다 줄었다는 게 아니고요. 겹치는 길이가 달라지는 게 겹치는 길이가. 기역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1점이 짧다. 자, 잘 보시면 얘는 2분의 1 델타고 얘는 델타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 보세요.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요. 2분의 델타와 델타를 더하니까 2분의 3 델타입니다. 지금 델타 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요. 0.8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3 델타면 1.5배니까 1.2입니다. 따라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1점이 짧네. 맞네. 그지? 수축하면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어. 근데 얘는 0.4 줄어들고, 얘도 0.4 줄어들고, 얘는 0.2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얘가 0.4 줄어들면 얘는 0.8 줄어들고, 얘는 0.8 줄어들고. 이렇게. 0.4 늘어나면 0.8 늘어나고, 0.8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됐지? 오케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절대로 이 델타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 델타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선생님의, 가장 수능당 생명과 원을 꼭좀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강의 한 30분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델타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빨리 풉니다. 근수축. 고3 돼서 모의고사 볼때 근수축 문제 더 까다롭게 나와요. 자, 10번. 그림 가하나는 각각 혈당량 조절이 정상인 사람 X와 당뇨병 환자 Y가, 같은 양의 주스를 마신 후 시간에 따라 혈당량과 혈액 속 인슐린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혈당량이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죠, 이게 X가.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Y가 당뇨병 환자고요. 인슐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요. 이게 그대로 안 늘어나는 게 당뇨병 환자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건 제1형 당뇨입니다. 자, 인슐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구간 1에서 우리 뭐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교수 부위는 가슴이 크다. 그래서 추교수 부위는 가슴이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체온 조절이에요.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이게 혈당량 조절이에요. 부교감신경 베타세포 인슐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구간 1에서 X의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한다. 자, 구간 1이면요. 혈당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늘어나고 있죠? 아, 혈당량이 늘어나면 인슐린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럼 인슐린이 늘어나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하죠.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돼야 됩니다. 자, 구간 2에서 글리코겐 합성량은 X에서가 Y에서보다 많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그 포도당을 가지고 글리코겐 합성하는 거야. 인슐린의 기능이 포도당을 가지고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줄어드는데요? 그래도 얘보단 많잖아. 얘는 그런 거잘 못해. 근데 얘는 포도당 가지고 글리코겐 합성하는 거야, 자꾸. 포도당 가지고 글리코겐 합성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1번.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죠. 자, 먼저 영양소 들어가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 나가, 이게 소화계고, 그 다음에 가스 왔다 갔다 하는 게 호흡계고, 그 다음에 오줌 싸는 게 이제 배설계죠. 가에서 소화가 일어난다. 소화기니까. 맞고. 나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아니, 가와 나와 다와 물질 대사는 무조건 일어나요. 왜냐면 모두 다 기관으로 돼 있고, 걔네들은 다 조직으로 돼 있고, 다 세포로 돼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는 무조건 일어나죠. 콩팥은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띠고 다 맞아요. 답 5번. 12번.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나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는 감각 뉴런, 하나는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게 이제 그 감각 뉴런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죠. 이게 감각 뉴런으로 구심성 뉴런입니다. 이게 이제 연합 뉴런으로 뇌와 척수를 이루고 있는 뉴런이고, 이게 이제 운동 뉴런으로서 원심성 뉴런이죠. 가는 운동 뉴런이 아니죠. 감각 뉴런이고, 기억은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이 어디 있어요? 기억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요 마리집이 핵이 있는 슈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야. 오케이. 그다음 니은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와 나에서 모두 활동 변이가 생긴다.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감각뉴런에서 연합뉴런으로, 연합뉴런에서 운동뉴런 쪽으로는 흥분이 전달되지만 운동에서 연합으로, 연합에서 감각으로 해서 거꾸로 가진 않죠. 여기다 자극을 줘도 나나 간은 흥분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답은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됐어? 우리 사람 걸로 생각하면 돼. 가끔 뭐 일부 동물 중에는 슈반 세포가 아닌 그냥 마이엘린 기름기로 되어 있는 마리집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마리집 그럼 슈반 세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13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유명한 이제 음성 피드백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뇌하수체 전엽, 그럼 갑상샘 해가지고 티록신 나오는 그런 거 관계 있는데. 자, 기억은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호르몬 기억이든 호르몬 니은이든 호르몬 디귿이든 다 호르몬은 피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네, 맞고요. 니은과 디귿은 기랑작용한다. 얘하고 얘가 반대적 작용을 하나요? 아닙니다. 인슐린, 글루카곤처럼 한쪽은 혈당량 증가, 감소, 한쪽은 혈당량 증가. 이렇게 반대적 작용을 하면서 결과도 반대로 나와야 기랑작용인데 이건 얘가 증가면 얘도 증가해요. 기랑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디귿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되면 기억 분비량은 감소한다. 이게 바로 네가티브 피드백이야. 얘가 많아지면 돌아와서 얘네들은 감소해요. 얘가 감소하고 감소하면 얘가 감소하면 얘 다시 증가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음성 피드백적 조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아지면 줄어들고 줄어들면 늘어나고. 답은 3번입니다. 14번. 그림 가는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가의 한 지점에 시점에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까 나트륨은 지금 막히고 있어요. 칼륨이 나가고 있습니다. 칼륨이. 자, T1에서 나트륨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ATP가 사용된다는데 T1이 지금 탈분극 과정이에요. 이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정인데 이게 나트륨 확산 유입이에요. 나트륨 세포 안으로 우르르 들어올 때 확산이에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ATP 쓰지 않아요. 거꾸로 나트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을 축삭 바깥쪽으로 퍼낼 때는 에너지를 쓰지만 자, 구간 1에서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밖보다 높다. 무조건 이거 외우세요.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쪽이 높고요. 칼륨은 무조건 세포 안쪽이 높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어느 시점이든 간에. 칼륨의 농도는, 오케이, 세포 안이 밖보다 높아요. 구간 2에서 나와 같은 이온 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기는 주로 나트륨의 확산 유입이고요.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칼륨의 확산 유출. 나트륨의 확산 유입은 점점 막고, 칼륨의 확산 유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칼륨 유출되고 있잖아요, 이제 밖으로. 확산으로. 맞죠. 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전도 과정 내용을 또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전도 속도 문제는 내진 않았네요. 자, 그림가는 신경 ABC의 P 지점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시간 T가 지났을 때 Q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저를 나는 ABC의 Q 지점에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딱 찌르고 나서, 여기를 자극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를 쟀는데, 얘는 마이너스 80, 얘는 플러스 30. 그럼 이제 마이너스 80은 여기밖에 안 돼요. 플러스 30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림이 여러분, 요거는요, 마리집이 있어요, 마리집. 그럼 전도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이거 밑마리집입니다. 밑마리집. 그럼 좀 느리죠? 그리고 얘는요, 방향이 안 맞아요. 젠장은. 여기 지금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이게 축삭돌기 말단이 있으니까 방향이 안 맞아서 여기를 찌른 다음에 여기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활동전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계속 그냥 휴지전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70mV를. 이쪽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니까? 아니,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는 오지 않는다니까? 거꾸로는 와도, 축삭 말단에서 가지돌기로는 와도. 따라서 기억은 0V이다. 근데 거꾸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70mV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흥분 전도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그쵸? 도약전도 하니까. 그죠? 여기서 A가 B에서부터 빠르고. 그다음, T 이후 B의 Q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니죠. 그 전부터 열리기 시작했죠. 얘는 플러스 30인데요. 이 시점 전부터, 그 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이 플러스 30을 찍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점점 닫아줘야 돼요. 열렸던 나트륨 통로를 서서히 닫아줘야 되고, 칼륨 통로를 열어서 확산 유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은 마이너스 70이고, 전도 속도는 A에서가 도약 전도하니까 빠르고 맞고, 디귿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 통로 서서히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것도 좀안 돼. 적절하진 않아요. 그 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약간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이제 틀린 말이에요. 그냥 틀린 말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나트륨 통로는 점점 닫히기 시작하고 칼륨 통로가 열리죠. 16번. 그림은 사람의 뇌 구조를 표현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간내, 대뇌, 연수, 중간뇌 중에 하나다. 자, 일단 그림상으로 보면요. 이게 대뇌예요, 대뇌. A가 대뇌고요. B는 간내입니다. 간내, 시상하부 위치를 표시한 거고. 그다음에 네. C가 중간뇌, 중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연수예요, 연수. 이거 이제 뇌교고요. 푹 튀어나온 고구마처럼 툭 튀어나온 건 뇌교고. 손을 얼음물에 넣으면 차갑다고 느낀다. 느끼는 건 항상 대뇌가 느끼는 거야. 자, 기억의 반응 중추는 A, 대뇌죠. 오케이. B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꼭 외우세요. 간뇌는 시상, and 시상하부. 살라머스, 하이퍼살라머스. 시상 상부는 없어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항상성 최고 조절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C와 D는 뇌줄기에 포함된다. 자, 우리 뇌줄기는 중간뇌, 연수, 그다음 뇌교를 포함해요. 요게 다 뇌줄기입니다. 오케이. 맞죠? 답은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에 5번이 되겠어요. 기역니은 디귿에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간은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자, 이건 이제 척수인데요. 이제 척수. 여기 신경세포체가 툭 튀어나온 감각뉴런의 트레이드마크 아니야. 이게 감각뉴런이고. 얘는 후근을 통해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후근으로 신경 다발이 등에 있고요. 이건 이제 운동 뉴런으로서 전근으로 나옵니다. 전근. 이게 전근이에요. 자, 기억은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감각 뉴런은 그냥 감각 뉴런 자체예요.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인데요. 교감 부교감은 내장이나 심장으로 가는 운동 뉴런이에요. 네, 적절하지 않죠. 자율신경은 다 운동 뉴런입니다. 니은은 가의 후근을 이룬다. 자, 니은은 얘는 앞으로 나온다니까. 전근을 이루어요. 전근을. 요 척수에 있는 전근을 이루고 있고요. 얘가 후근을 이루고 있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간다. 꼭 기억해야 돼요.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가의 회색질에 존재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요 니은 여기 있죠. 요게 바로 회색질 속질이에요. 이게 회색질의 속질이고 이게 백색질의 겉질입니다. 알았어? 맞죠? 디귿밖에 안 맞네. 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소장 사이 연결된 신경 기억과 니을 나타낸 것이고, 각각 감각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고, A와 B는 방향이래요. 그럼 여러분, 방금부터 봤잖아요. 이게 감각뉴런의 트레이드마크라니까, 이게 감각입니다. 기억이 감각뉴런이고, 그다음에 니은 이제 부교감신경이에요.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으니까. 소장으로 가는 부교감신경은요, 이거는 연수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자, 기억의 이동, 흥분 이동 방향은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는 건 나오는 거고.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A 방향이 맞죠. 땡. 자,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연수에 있어요. 여기. 방금 그림하고 다르게 이건 연수에 있어요.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몇 개를. 교감신경은 모두 절전 뉴런이 척수에 연결된 척수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중뇌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동공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소화기관이나 심장으로 가는 부교감신경은 연수 연결되어 있고, 방광으로 가는 부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죠. 그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맞고요. 니은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흥분하면 소장에서 소화액 분비가 촉진된다. 그렇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소화 촉진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긴장, 스트레스 이런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화되면서 소화 촉진. 그렇죠?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촉진은 교감신경, 소화 촉진, 먹고 싸고 저장하는 거 촉진하는 건 부교감신경이에요.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에 5번입니다. 자, 19번. 그림은 사람에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A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고, 기억 수축 또는 이완이다. 지금 저온 자극이라는 건 추울 때예요. 추울 때. 그죠? 그럼 추울 때는 어떻게 되죠? 네,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아까 추교수를 했잖아. 피부 모세혈관 수축해가지고 피가 잘 흘러다니지 말아야 돼.
막아버려야 돼, 막아버려야 돼. 그렇지? 열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A는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그리고 골격근 떨리기죠. 더더더더 떨리게 하죠. 추울 때 자기도 모르게 더더더더 떨리게 하고요. 자, A는 티록신이다. 맞고, 기억은 수축 맞고, 골격근 수축에 의해 열 발생량, 열을 만들어내는 양이 증가하죠. 다 맞네요. 추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게 바로 이 골격근 떨림입니다. 됐지? 답은 5번. 마지막 20번도 호르몬 문제네요. 그러면 사람에서 항이 호르몬, ADH, 안티듀이우레틱 호르몬, 오줌 싸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얘들의 혈장 삼투압 조절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감소 또는 증가 중에 하나다. 자,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됐길래 뇌하 수체 어디서? 이거 후엽이야. 후엽에서 나온 호르몬이야. 분비가 증가했대요. 그럼 이거는요, 찐할 때 나오는 거예요. 찐할 때. 그러니까 이거 삼투압이 증가. 내 몸이 찐할 때, 짠거 먹거나 땀 흘리고 나서 내 몸이 찐해지면 ADH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집수 촉진하는 거야. 따라서 기억 A는 후엽이에요. 후엽에서 나오는 거고, 삼투압이 증가할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ADH입니다. 이것도 맞네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량이 증가하면 수분 집수 촉진해요. 그러면은 오줌에 물이 없어지는 거야. 오줌이 진해지는 거야.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지만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ADH는 이제 뭐에 비례하냐면 오줌 삼투압에 비례합니다. 수분 집수를 촉진하니까 오줌에 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고 오줌 양에는 반비례해요. 알았죠? 오줌 양에는 반비례합니다. 됐죠? 왜냐면 재흡수라니까, 오줌에 물이 없어지니까. 답은 디귿만 틀렸네. 답은 기역, 니은이었네. 자, 여러분 아주 고난도 문제가 사실은 근수축이나 아니면 신경전도숙제 문제를 낼 만은도 했는데요. 아직 고3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출제위원들이 약간 힘을 빼서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한 친구들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30분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고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한 20분이면 아마 다 풀었을 것 같아요. 20분이나 25분까지 마킹하는 것까지 다 해서. 자, 다음에 아마 9월 모의고사가 진짜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이제 고3들 끝나고 수능 끝나고 나서 이번에 11월에 안 볼지도 모르겠네요. 12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전범이고요. 9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유전이 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세포분열까지가. 그때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 성적인데요. 다음에 또 고2 모의고사를 보면요. 자세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나중에 고3 돼서 생명과학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선생님 해설 강의 잘 보시고 꼼꼼히 익혀두시고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하시고 선생님 강의도 많이 들으세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박선우였습니다. 바이바이.